창원시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광역시 승격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가 광역시 승격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저는 2015년을 광역시 승격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추진을 단계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2018년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는 보관입니다. 광역시 승격 작업의 동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19살 이상 창원 시민 6,200여 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창원광역시 승격에 찬성했고 반대는 25%에 그쳤습니다. 56% 가까운 시민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이 바로 큰 동력이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되면 1,200여억 원의 세수 증대와 각종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지역 갈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가 광역시가 돼 경상남도에서 배제되더라도 인구와 면적, 예산 등이 기존보다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창원시는 광역도시계를 새로 만든 데 이어 조만간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